그러면은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7월 23일 화요일에 치러지는데, 자, 지난주에 1, 2차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는데, 보셨는지 궁금해요. 특히 저는 2차 토론회 봤는데, 원희룡 후보, 그리고 한동훈 후보 둘의 이제 격한 설전이 굉장히 이제 눈에 띄었는데, 어제는 또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끼리 이제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이제 감정싸움이 몸싸움까지 가는 이런 장면을 이제 목격하기도 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관전평 부탁드릴게요. 그 텔레비전에서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는데 이 막장 드라마 보는 심리가 있죠. 네. 아우 뭐 저 따위 스토리를 가지고 에이 안 봐. 그러다가 아 그래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또 봐야 되죠. 네. 막장 드라마를 봐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다 말다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실제로. 네. 근데 이게 품위가 없어도 이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품위가 네. 너무 없다. 그래서 보수신문에서도 이거 전당대회가 아니고 분당대회 아니냐. 네. 뭐 이런 표현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요. 텔레비전 토론 하는 걸, 보면서 아니 무슨 애들 싸우는 것처럼 저렇게. 네. 진짜 품격 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 스스로도 좀 부끄러울 겁니다. 이게 지금 아마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그 이전 투구라고 하나요? 네. 뭐 이제 이런 식의 싸움은 아마 계속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이거를 뭐 친윤 쪽에서 퍼뜨렸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세론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론조사 결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갤럽이 지난 9일에서 11일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 56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45%를 얻었고요. 나경원 후보 15%, 원희룡 후보 1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결국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나경원 후보보다 더 떨어졌는데, 결국 문자를 공개한 쪽에서 역풍을 맞았다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이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하고 송채경화의 정치 막전막후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송채경화 기자가 지난주에 예언한 대로 네. 대세론이 유지될 것이다. 송채경화 기자가 족집 깨고 감사합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하지만 아직 일주일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민심, 당심 이게 네.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역풍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가 더 유리해진 이런 네.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그쪽 당직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사실은 한동훈 후보를 꼭 좋아해서라기보다 이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한테 각을 세우는 한동훈 후보한테 아니, 저 사람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난 총선 때 사실 윤석열 때문에 진 거 아니야? 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여긴 뭐 좀 현찬찬아? 이제 이런 심리들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열정적인 지지는 아니지만 그런 그 대한 부재에 따른 조국적인 지지가 모여서 어쨌든 한동훈 대세론이 형성된 것 같고요. 이대로 가면 1차에서 네. 한동훈 후보가 과반 득표 로 당선이 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바로 그거였는데, 그 관전 포인트가 그거예요. 결선 투표로 가냐 마냐 이건데, 뭐 이제 성원영 선임 기자께서는 1차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결선까지 갈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뭐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서로 단일화를 한 해 만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선 투표로 가면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격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 반전이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반전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원희룡이나 나경원 둘 중에 한 사람은 본선에 올라가긴 하겠죠. 네. 며칠 동안 이제 뒤에 다시 투표를 해서 이제 대표는 한동훈 후보가 될 거고요. 그런데 원희룡, 나경원 둘 중에 한 분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3등을 하는 사람. 네. 뭐 정치적으로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좀 크죠.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굉장히 치열하고 사실은 전당대회 치를 때마다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어떤 경쟁을 벌이거나 이런 거는 뭐 당연한 일이긴 한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굉장히 특이하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 게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있다 이런 것 때문인데 과거에도 전당대회 어떤 영부인이 등장한 적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이 김건희 여사 이 영부인이 여당의 전당대회 전면에 등장한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좀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전례가 없는 일이죠. 네. 뭐 전혀 없었습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경선,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할 때 노무현 후보의 장인이 옛날에 뭐 좀 부역한 네. 적이 있다 뭐 해서 색깔론을 이인재 후보 쪽에서 제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후보가 아니 그래서 그러면 절 보고 그 부인을 버리란 얘기입니까? 아, 되게 유명한 예, 굉장히 얘기죠.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네.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뭐 장인이 설사 분단 시대 뭐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해도 노무현이 더 멋있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노무현 후보가 그걸로 승기를 잡았던 그런 네.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그 정도 이외에는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든 대표든 그 후보의 부인이 이렇게 막 전면에 등장해서 쟁점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근데 이건 이 본질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 이게 윤석열 대 한동훈 네.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권력 투쟁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한몸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이게 윤석열 정권이 아니고 심지어 이 김건희 정권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지금 큰 편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 이 네. 벌어지고 있다. 이거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당장 이제 여당 전당대회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뿐만이 아니라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여기서도 이름이 굉장히 오르내리고 있는데 특히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이용해서 임성근 전 사당장을 구제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 대표 본인이 뭐 통화 녹취에서 VIP에 내가 얘기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이제 녹음 파일까지 나온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를 통한 로비가 이루어졌을까 이런 의혹이 더 짙어졌는데 좀 이런 외압 의혹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수사 중이죠. 네. 그래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일단 봐야 되고요. 지금 공수처에서 그 수사 검사들이 과거에 무슨 이 사건 당사자들의 뭐 변호사를 했던 적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깊이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공수처에서 제대로 밝혀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특검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부탁을 받고 네, 사단장을 빼줬을 것 같지는 않고 뭐 법률가족 소신 평생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예 사단장한테까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면 그 군대가 통솔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법률가족 소신 때문에 빼라고 경로를 해서 뺐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누가 뭐 로비를 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네. 이건 말 그대로 국정농단입니다. 이게 우리 그 유권자들이 대선 때 김건희 대통령을 뽑았나요? 아니죠. 윤석열 아니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네. 엉뚱하게 대통령 부인이 이상한 데서 로비를 받아갖고 그걸 남편한테 전달을 해서 남편이 경로해서 빼라고 그랬다. 그럼 대통령은 뭐가 되죠?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네. 큰일 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뒤늦게 이종호 씨가 막 그게 아니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신뢰를 잃었어요. 처음에 VIP가 뭐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네. 거짓말을 하는 순간 저 순 거짓말쟁이네. 이 사람 말 지금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이건 철저하게 강제 수사를 통해서 실체를 확인을 해야 되는 사안으로 바뀌어버렸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유든 외압을 가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재임 중이든 아니면 퇴임 이후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형사 책임은 네.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가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많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논란, 뭐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여기에 이렇게까지 김건희 리스크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오늘도 뭐 아침 신문을 보니까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해서 그 대통령실 행정관이 행정원의 주장이 나왔더라고요. 아, 그 명품백 김건희 여사가 바나나라고 지시했는데 자기가 깜빡했다. 뭐 이런 이제 뭐 진술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또 거짓말 논란으로 계속 불거지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또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김건희 리스크가 계속 될지 이거에 대해서 여권에서 좀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아,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 부부를 이렇게 같이 보고 대화하고 뭐 식사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꽤 있습니다. 이분들이 네,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말도 별로 안 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그런지 뭐 이렇게 첫 인상은 그랬는데 네, 만남이 좀 계속될수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걸 보면 남편보다 훨씬 낫다. 정치적 감각도 뛰어나고. 그게 지난 대선 때 드러났죠. 네. 녹취록이다 통째로 드러나는 바람에 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정부 감각도 웬만한 정치인보다 낫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 국민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랬는데 대통령 되고 난 후에도 보니까 여기저기 개입을 워낙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밝혀진 건 그래서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그 밑에 한 80-90%는 아직 안 드러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점점 더 많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 아주도 좋고요. 네.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난 대선 때 이미 김건희 리스크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럼 대통령의 어떤 배우자 부인으로서의 역할만 하겠다, 대외 활동 안 하겠다 이렇게 본인도 얘기했었죠. 네. 그런데 전혀 안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를 좀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사람 관계에서는 이 보통은 남편이 이제 대통령이면 당연히 이제 거기가 갑이고 부인은 이제 남편을 좀 도와주는 뭐 내조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갑을 관계가 김건희 여사가 갑, 윤석열 대통령이 을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VIP를 의미하는 V 할 때 V1 그러면 되게 대통령, V2 그러면 이제 영부인. 네. 과거 대통령들도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V0 영부인을 V0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당직자들이나 뭐 이런 또 용산 참모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알면서도 여기까지 끌고 온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 네. 또 그런 문제를 알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까지 끌고 온 이른바 친윤 국민의힘 의원들 지지자들 이런 분들 전체가 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입니다. 네. 아까 잘못하면 국정농단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진짜 국정농단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예, 그냥 이 얘기 좀 더 하고 말할게요. 최근 보수신문에서 보니까 김건희 여사를 법대로 처리하라. 네. 사법 처리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솔직히 얘기하면 감옥 보내라 뭐 이런 얘기나 다름없죠. 이제 이런 주장들을 칼럼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내줄 수 있을지 정치형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만두면 그만뒀지 김건희 여사를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결국 김건희 여사 때문에 무너지는 것 아니냐. 네. 제 전망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전망을 해주셨고요.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